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로 온 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하나됨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12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반가운 성도여 나이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
절하시 엎드려 절하시 엎드려 절하시 엎드려 절하시 엎드려 절하시 구주 나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시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기념하며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항상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붙잡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따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입히셔서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능력을 더입혀 주옵시고 세계보호마를 위한 파수꾼을 세우는데 최고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하나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시스템을 아버지 하나님 구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히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확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게 하셔서 후대를 세우게 하셔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한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를 드립니다. 복음이 막혀있는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북한 땅의 지하교회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전 세계에 나눌 수 있도록 전 세계의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대면 비대면 시대에 영육간의 힘을 더입히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선교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로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항상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오직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24시 기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치유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를 드립니다.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 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니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늘 성탄절입니다. 인사 새롭게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좌우로 둘러보시고 한 번 더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깊은 성탄절입니다. 모든 것의 끝이요 모든 것의 시작으로 역사하신 날 바로 그게 성탄의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끝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한날 이 성탄 예배가 모든 것의 끝 열의 모든 하나님을 떠나보는 말미암아 나타난 저주, 재앙, 실패, 여러 가지 과거, 상처, 현실의 모든 문제에서 미래까지도 끝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또 모든 것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한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성탄의 축복이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가면 갈수록 어렵고 안 좋은 이야기들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전부 세상에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매스미디어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 그걸 걸려서 듣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정말로 시간 가면 갈수록 희망이 보여지지 않고 소망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도 모여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진짜 참된 기쁨과 감사는 사라진 지 오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했습니다. 세상 현장에서 어떤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축복과 응답이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요.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은 어느 때까지 맞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고요. 치료되는 것 같지만 또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또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이게 앞으로 더 전 세계에 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를 내다보면 볼수록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멸망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기도 때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느냐?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광받으시는 그런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에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선택된 사람들에게 최고의 시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알고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이 최고의 축복된 시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오신 이유를 깨닫고 누린다면은 오늘 제목입니다. 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고,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고, 평생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정말로 깨닫고 누린다면 이 성탄절만 성탄절이 아니라,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하루 예배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이유를 깨닫는다면 매일과 항상과 평생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문제 중에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죠.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을 모르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타락하고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 점점 빠져갈까요? 그 이유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어 오는가? 그 이유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또 욕심이 많고 게으르고 악해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장을 보십시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어렵고 힘들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또 동일하게 어렵고 힘든 것이고요. 배우면 배우는 대로, 가지면 가진 대로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상관없고요, 인격이 상관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로 지음받았을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되셨습니다. 뭔가 어디에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에 후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욕심에 빠져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아담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유혹한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화가 나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배후에 역사한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백성의 사랑받는 다윗을 시기해서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근본 장본인 약한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악한 사단 마귀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아담 이후에 나도 모르는 죄의 본성, 그래서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대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갚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은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내고 자기의 열심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아가고요. 결국 나중에 마지막에 갈 곳이 바로 지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먼저 타락해서 인생을 실패와 고통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참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함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여러분, 이 함금과 유황과 몰약은 왕이나 높으신 왕이나 신들에게 향하여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 탄생하셨을 때에 별을 찾아서 따라온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황금은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향은 뭡니까? 대제사장적인 귀한 축복의 역사들을 담고 있는 그런 축복의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몰약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중한 길이 열려진 참된 성지작적인 축복의 역사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냥 예물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이분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임을 알고 그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탄절에 우리는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방황하고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어떤 짓을 해도 저와 여러분은 싸워서 승리하고 정인으로서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의 역사들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진짜 안다면은, 여기에 깊은 비밀들을 정말로 안다면은 나에게는 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평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첫 번째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픔들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들을 체휼하셨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경험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더 이해하시고 그 사실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나 자신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들을 알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귀중한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신이로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용기와 힘을 얻고 이제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 인간 속에, 죄 많은 세상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의 문제로 말미암아 세상의 고통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 아픔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다윗이 가장 외로운 시간에 평생 같이 할 목숨 건 400명의 군사들이 붙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실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사실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살리라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성탄절에 가장 중요하게 붙잡을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성탄절에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임마누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도 마찬가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행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의 축복이죠.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함께 회복하신 것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고 그런 말이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참된 에덴 동산의 귀중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세상 살리러 가는 전도자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상 살리러 가는 전도자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보호자는 메시아의 왕권을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전도자의 길로 제자의 길로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보호자의 끈을 가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 마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신지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때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에 서 있는 제자들의 걸음걸음 속에 말씀이 전거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보좌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237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기도로서 이 사실을 확인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것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형상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어디나 하늘나라의 귀한 축복된 역사를 누리는 참된 에덴의 축복 순간순간 기도로서 이 사실을 누리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전도자의 길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좌에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면서 실제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237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그 축복된 역사들을 기도로서 여러분 누리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시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다. 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걸음 속에 에덴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고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의 배경은 보좌가 배경이고 보좌가 배경이기 때문에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역사도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삼치를 살리는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그때 나타난 응답이 어떤 응답인 줄 아십니까? 전무후무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 걸음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여러분 하는 일에 숨기는 교회 사역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영의 힘을 주심으로, 에덴의 축복 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237에 나타난 빛으로 함께 하시고, 그 비밀들을 깊은 기도 속에서 조용하게 누리며 나갈 때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조용하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오신 이유를 알고요,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린다면 우리는 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고,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고, 평생 메리 크리스마스의 귀중한 축복된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들을 붙잡고,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붙잡고, 또 나를 통해서 누리고 싶어하는, 누리게 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므로 말미암아 이런 매일 항상 평생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의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롭게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이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과 그 축복된 역사들을 응답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한 시대에 내가 살고 또 많은 세상에 추구하는 현장들을 살리는 귀한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만 성탄의 축복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또 아직까지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현장에 참된 성탄의 축복이 임하여 지는 귀한 축복된 증거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국에 나와서 수고위원으로서 좀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방황하지 않도록 영원한 길을 찾게 하시고 마귀가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먼저 나를 살리는 귀한 축복과 함께 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현장에 참된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시고 참된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작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증거의 역사들이 각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께서 홀로 받으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아지는 축복된 예물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성탄 감사 헌금에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간구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최고 누리는 복된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고요. 또 이 성탄의 축복들을 전 세계 열방 앞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중동부 이상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매일 항상 평생 메리 크리스마스의 귀한 축복 속에 들어가서 이 일에 증인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선교지와 지교회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